안녕하세요. 이서구 황태순의 폴리토크. 오늘 발렌타인데이군요. 초콜릿들은 뭐 주고받으셨는지. 근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서구 국장께서 뭐 초콜릿을 갖다가 안 받아서 삐졌는지, 아니면 초콜릿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몸이 탈이 나셨는지 도착을 안 하고 있고, 또 전화도 안 받아요. 핸드폰 해봤더니 계속 통화 중이고. 뭐 어느 여인하고도 통화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박근혜 정부 뭐 개혁을 포기했나? 굉장히 도발적 질문인데, 사실 발제를 한 우리 이서구 국장이 이제 안 오시는 거 보면은 막상 그런 주제 던져놓고 뭐 조금 엇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서구 국장이 오기 전까지 잠시 이야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서구 국장이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 개혁을 포기했나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어제 있었던 여섯 부처의 인선을 두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여섯 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죠. 특히 보면은 이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아마 검찰 개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선 직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 당선인이 네 세력의 어떤 포유에 금세 휩싸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검찰. 예, 드디어 보면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갖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힘들게 달려오고 있는 우리 이서우 국장.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발렌타인데이인데 왜 선배가 왜 아니 흥분을 해요? 그래. 제가 10시 15분에 요 아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하다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끊고 나니까 10시 33분이 돼 버려서 그렇게 시간 지난지 몰랐습니다. 아, 전화 오는 바람에 잠시 그 아무래도 조금 늦으신 바람에 앞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겸 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이 이제 박근혜 정부 개혁을 포기했나.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발칙한, 아주 발칙한 그 발제를 하시는 우리 이서구 아니 국장께서, 글쎄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저 나중에 아니 그래서 미움 사면 아니 이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 발칙한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서구 국장께서 혹시 보면 좀 후환이 두려워서 못 오시는 게 아니 아닌가. 그렇다고 그 제가 발제했다고 그렇게 곧이곧대로 말씀 주시면 어떡하죠 이게 아, 저도 동의했고, 그다음에 여기 위키트리 저 오너인 저 김행 부회장도 동의했고, 다 동의했습니까? 이재범 PD도 아, 동의했으니까 그러면 뭐 조금 이런 걸 다행이네. 우리 흔히 여기서 이런 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럽니다. 죽어도 나 혼자 아, 못 그러니까 죽지. 물타기 해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예, 물타기. 죽어도 제 입장에서는 물귀신 작전이고, 예, 저는 물 탔고요. 물을 타주신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왜 그러면은 개혁을 포기했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다 강하게 받았던 부분은 바로 어제 있었던 여섯 부처에 대한 정부 조직 개편에서 보면은 뭐 지나치게 보면은 뭐라 개혁적 성향의 인사는 보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안정적, 특히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법무 황교안, 그야말로 공안검사 출신의 법치주의자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의 박근혜 당선인의 최측근이라 할수 있는 유정복 의원, 이와 같은 분들이 배치되고, 또 먼저 외교, 그다음에 이제 안보 분야의 두 장관들이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친미라는 표현이 맞겠죠. 친미적 성향의 보수 원칙주의자.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 좋은 표현으로는 철저한 안보관.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설 연휴 이전에 임명된 뭐 이제 지명된 뭐 정홍원 국무총리 뭐 후보잖아. 또 보면은 국가안보실장의 그 실장으로 이제 내정된 김장수. 김장수 전 장관, 그다음에 박흥렬 경호실장, 전 육군 참모총장이죠. 이런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우리 흔히 이야기했던 개혁 변화와는 좀 거리가 먼분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저 이서구 국장님이 박근혜 정부 뭐 개혁을 저는 포기했나 박근혜 하는. 정부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능하면 또 잘하기 위해서 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런 거니까 그 기본은 그대로인데 다만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런 거는 좀 보완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 언론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주리를 틀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군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여섯 개 부처 장관 보면은 어제 좀 우리가 박근혜 당선인의 기본적 그 전국 그 정부 조직의 구상이라는 게 이제 17부 3처 17청 네네. 거기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양 그 쌍두마차로 그 국가 운영을 끌어가겠다. 즉 네네.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어떤 그 분배 문제를 갖다 관장케 하고 네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또 새로운 먹거리 네네. 창조경제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네네. 뭐 이런 또 구상이었는 것 같은데 어제 발표되는 어제까지 1차 2차 인선에서 특징은 뭐냐니까 외교 안보를 네. 축으로 했고 경제부처 장관들은 전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예, 예. 또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12일 후면은 박근혜 정부가 11일이군요. 오늘이 4일이죠.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니까 14일. 아, 발렌타인을 지금 몇 번 강조하고 계시니까 네티즌 여러분 초콜릿 예 초콜릿 좀 생각 좀 하시고 혹시 행방을 모르시면 여기 위키트리 김재범 기자님 여기 계시죠. 이재범 기자님 연락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11일 후 즉 11일 후인 25일이면은 네. 박근혜 정부 출범하는데 가장 중요적 역할을 해야 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9명 수석 네네. 아직까지 인선되지 않고 하여튼 뭔가 이건 너무 출발이 늦어서 너무 늦는 거 아닌가. 네네. 사람이 그 신중하고 뭐 보안을 갖다 철저히 하고 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건 신중이 너무 지나쳐서 물러 터지는 게 아닌가.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도착하기 직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저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했죠. 67일의 인수위 기간 중에 즉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네네. 거기에 이른바 4대 기득권 세력을 갖다가 제압하거나 4대 개혁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4대 기득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때 네네. 재벌, 네네. 검찰, 네네. 관료 집단, 다음에 이른바 귀족 노조. 예.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규정을 했었죠. 그런데 예, 예. 바로 우리 저 국장님의 발제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 크리스마스 지난해 연말입니다만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뭐 전경련을 갖다 방문하기보다는 그 당시 중소기업 중앙회를 갖다 먼저 방문하고 이제 중견 기업 협의회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재벌하게 으름장을 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사진을 찍으면서 왜 저만 웃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재벌 개혁도 그렇고 뭐 공무원 개혁도 보면 사실은 보면 전 어느 정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17부 3처 17청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러면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일이다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들지 않았습니까? 즉 관료 집단에서도 현재 박근혜 인수위가 결국 아마추어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학자들 중심의 탁상 공론에 그치는 그런 게 이른바 간을 본다 그러거든요. 네, 관료들이 네, 네, 네. 한 저 국장까지 오르려면 한 25년 걸려요. 20년, 네. 25년. 아 고시해갖고 20년에서 25년 돼서 국장, 실국장 돼서 저 귀신들인데 그 사람들이 딱 교수들 한 간 두어 번 보니까 이건 허당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네. 보면 저는 관료 집단도 이미 박근혜 어떤 인수위 또 박근혜 어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중핵적 역할을 할 뭐 그런 어떤 그룹들이 좀 허당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얕잡아 보는 그런 심리가 생겼다고 보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 김성환 장관이 외교부를 갖다 대변해서 어떤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사실상 헌법과 정부 조직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보면 박근혜 당선인도 조금 더 강한 어떤 경계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최소한 여섯 부 장관은 어제 여섯 부 장관 보면 공통적으로 육사 출신인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부처의 장관들 고시 출신의 그 부처에서 차관까지 올라갔던 네. 차관 내지는 뭐 그 더 이상도 올라갔던 뭐 이런 분들 또 아니면 좀 뭐 내무부 안전행정부 같은 유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내무부에서 저 서기관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입에 동동동 거쳐서 삼선위원하고 네. 어쨌든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최고 실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좀 과거 내무부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관료 출신으로서 좀 틀어잡고 안전 쪽에 좀 방점을 찍겠다 하는 뭐 당선인의 의지도 엿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검찰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입니다. 검찰개혁. 지금 소리가 쭉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검찰개혁 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후보 시절에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 그다음에 상설특검 제도 또 중수부 폐지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가운데 또 검경수사권도 보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검찰개혁 어디 갔어요? 하여튼 실종됐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지금 아주 의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과거 10년 전입니다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검찰개혁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갖다가 기술을 파괴하고 법무장관에 앉혀갖고 그 다음에 계속 검찰총장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강금실 장관 갖고도 힘이 부대끼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 초에 평검사와의 대화 그래서 전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평검사들 양쪽에 쭉 앉혀놓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 뒤에 이렇게 나서고시 앉은 가운데 한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죠. 벌이는 가운데 한 그 평검사 하나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한 번 그 뭐 부산지검인가 전화한 것 같고 한마디로 대통령 당신도 과거에 청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대드니까 그때가 유명한 얘기였죠. 아 이쯤 되면 맞법 아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거죠.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간만 키워놓고 검찰 개혁도 못했고 또 그다음에 안 되니까 또 천정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천정배 장관을 천정배 장관을 내려보내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좀 검찰을 틀어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강정구든가요? 강정구 교수 그 문제 갖고 결국은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충돌하죠.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인 검찰 지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원래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갖다 지휘를 했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 김종민 아마 총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애씨나 안 해.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이 뭐 옷을 벗고 저항했고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 한 2천여 명 되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면 막아낼 길이 없어요. 네. 참고로 대한민국의 육군,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저 별 하나부터 별 넷까지 장군수를 다 합치면 외우기 아주 쉽습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예. 444. 444명입니다. 444명. 아, 예. 예. 북한이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죠.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단순하게 머리하고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은 분이 암기하는 요령도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황태순 위원입니다. 예, 사사사. 오늘 점심 사는 거죠? 네, 삽니다. 예, 예. 그다음에 북한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보면 군인이 많아도 장군 수가 한 1,000명 남짓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이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검사가. 그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 사실상 항명을 하면요. 권력이 못 이깁니다. 대통령이. 왜? 보세요. 지금 그 서슬 시퍼렀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옥 갔습니다. 검찰에 기소돼 갖고. 노태우 김영삼은 아들이 갔죠. 김대중도 두 아들이 갔죠.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 받다가 돌아가셨죠. 이러니 검사들이 간이 배밖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절대 권력, 전 늘 얘기해요. 슈퍼파워 정도가 아니라 앱솔루트 파워입니다. 언터처블 파워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파워가 검찰입니다. 그 검찰을 끊임없이 견제하기 위해서 보면은 검경 수사권 독립하자 그러면 검찰이 틀어버립니다. 경찰이 판판이 깨지죠. 경찰도 억울할 거예요. 네네. 그 이제 보면은 그 검경 수사권 요거라도 좀 갖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장난쳐갖고 오히려 보면 조금 그 뭐 민생 사건에 대해서 뭐 약간 독립적 수사권을 주는 듯하면서 내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라 더 틀어준 거예요. 지금 검찰이. 네네. 이와 같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갖다 통제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 검사들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검찰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같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불사신, 불사조, 괴물같이 변해 있는 검찰로서는 우리나라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독립해야 되고 검찰에서 이른바 사실상 말로는 대통령 특명 사항을 갖다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서 수사한다는 네네. 대검 중수부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네. 이미 그 자체가 파워이기 때문에 누구 명령도 안 듣습니다. 네네. 자기들이 존재하기에서 필요하면 아무나 잡아다 조집니다. 네네. 아무나 저 돈 있는 놈 갖다 조지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법과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누구든지 갖다 세법 사업하는 사람 갖다가 2박 3일만 조지면요 다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이와 같은 관행들을 갖다 없애서 중수부를 폐지하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 다 어디 갔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네네. 아, 이 오늘 발제는 박근혜 정부 개혁은 포기했나? 이번 그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앞서 발표했던 총리와 청와대 두 실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저 나름대로의 총평은 법치를 세우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고 특히 북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철저한 어떤 대응과 응징 을 해야 된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어제 발표된 내용들 보면 뭐 고시 출신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역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아 뭐 지나치게 정치적인 인물들을 갖다 낙하산식으로 뭐 내려 꽂는다든지 하는 것 하지 않고 그 부처의 그 일을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 했다는 점에서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겁니다. 바로 개혁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라고 보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는 인물인데 근데 검찰 출신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넣어놓으면 검찰 개혁, 검찰 쇄신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육군 참모총장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늘 육군 중심으로만 가지요. 예. 그러니까 뭐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또 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까지 뭐 포함해도 되긴 되는데 좀 가능하면. 회사 공사 출신들을 조금 이렇게 넣어서 균형 맞추는 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더욱더 좀 우리가 저 전향적으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요. 그 사람 군 출신 아닙니다. 네네. 군대 가본 적도 없어요. 뭐 기업 국방부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 예산 끌어다가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갖다 조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의 CEO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네네. 쿠바 문제 때 국방장관 맥나마라 네네.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금융인 출신이에요. 네네. 그 기업인 출신이고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네네. 예. 네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 검찰 개혁은 이 사실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우리 지금 국가 안보 그다음에 경제를 좀 살려서 서민들을 조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 하나와 함께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개편 그중에 검찰의 개편이 참 중요합니다. 개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전 유죄 돈 없으면 유죄고 돈 있으면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권력 유권 무죄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육권. 무죄입니다. 육권. 육권이라고 그러세요. 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발음이 맞나요? 육권이냐 유권이냐. 권력. 육권. 육권 무죄. 무권 유죄입니다. 권력 없으면 유죄입니다. 이것의 가장 그 온상이 사실은 검찰에 있다고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가 그래왔습니다. 물론 검찰만의 잘못은 아니죠. 이 권력이 검찰을 그렇게 또 만들고 신여로 만든 부분도 있고 또 검찰은 거기에 편승 내지는 같이 이 몸을 실어서 또 편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구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지 않고서 과연 이 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서민들이 제대로 어떤 정의에 입각한 기준을 자기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금 검찰이 아까 대검 중수부에 대해서 우리 황태순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대검 중수부의 이 탄생 배경이 바로 권력과 검찰의 어떤 유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수사부는 단독 판단으로 이 권력과 관련된 정부 고위공직자 특수한 수사 재벌 관련 수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럼 권력의 명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봐서 권력이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권력과 검찰이 서로 유착관계를 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중수부입니다. 물론 100%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대부분 그동안에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수부 해체가 대선의 공약으로 여야 공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검경수사권도 그렇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이 사회가 발전하면 그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큽니다. 경찰이 조금 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경수사권이 아주 오래된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수임료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에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수임료. 일선 검사를 이제 떠나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갔습니다. 2년 동안에 6억 정도의 수임료. 1년에 3억,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과 법조계에서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많은 듯 보이지만 법조계나 변호사의 어떤 그쪽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과한 금액이 아니다. 뭐 그 말 자체는 맞을 수는 있지만 뭐 그 기준을 우리나라가 어디 뭐 변호사 기준으로 이 나라를 봐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일반 서민의 기준에서 그런 걸 바라볼 때는 대단히 과한 겁니다. 저 기준으로 봐야죠. 네. 이건희 기준으로 봐야죠. 이건희 기준. 그러면 너무 거지죠, 거지. 조족 지혈이네요. 뭐 예. 거지는 맞.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좀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뭐 거기에 무슨 탈세가 있고 편법이 있고 그렇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총리 후보 지명에 임했고 또 지금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양극화 내지는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또 서민은 너무 이 권력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어떤 삶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호 내지는 배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검찰 개혁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근데 바로 그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교육부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의 개혁이 참 필요합니다. 뭐 교육부 내 마피아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보면 교육부 관리들이 어떤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 행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도 사실 굉장히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 개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바로 그런데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관까지 한 분이 교육부 장관하면 개혁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조직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은 하고 싶어도 거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전부 같이 지냈던 교육부 관리들이고 또 법무부의 검사 관리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개혁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인사가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이라도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좀 깊이 좀 숙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면은 그 교육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왜 교육부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돼요. 교육부가 없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갖다가 아니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이른바 교육부의 관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검찰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이야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의원 대단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비중으로 볼 때는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그냥 막말로 막말 제가 얘기 막말하시면 안 돼요. 네, 막말하면 안 되죠. 정말 그 가장 우수했던 또 이 공부를 가장 잘했던 그룹에서 대부분 법조 출신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쪽으로 다 간 건 아니지만 비중상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우수한 분들이면 틀림없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국회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가면 법사위의 이 법조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전문성이라고 해서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 법사위가 모든 법안 만들고 개정할 때 여기를 다 통과하게 됐습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자기와 관련된 법안들, 자기 이해관계되는 법안들 불리한 거 일체 손 안 댑니다. 기득권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온상이 바로 국회 법사위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국회의원 겸직하죠. 겸직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변호사에서 변호사 수임료도 받죠. 뭐 대단한 기득권입니다. 이런 검찰, 법조, 좀 이제는 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또 우리가 다 함께 이 살아가는 공동체 기준에서 조금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 아까 이제 법사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현재 법사위원장이 박영선 의원이요. 예. 변호사 출신 아니거든요. 아, 법사위원장 이번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재벌들과 그 법조에서 굉장히 긴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말로 변호사는 변호사는 가서 저기 죄인들 변론하고 거기서 저 판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히 이거 법 만드는데 어디 옵니까? 우스운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 법은 법이라는 것을 갖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근데 양쪽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거. 사법부 계열이에요. 예, 예. 사법 권역이고 입법 권역에는 뭐 박영선 씨 다음에 역대 최고 법사위. 그러니까 있고.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삼권 다 행정 다녀요. 사법 입법 세 개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파워 예. 원터치 슈퍼파워입니다. 그래서 법조가 예. 슈퍼에다 보내야 돼요. 또 역대 최고 법사위원이 누구예요? 바로 조순영 의원이에요. 조순영 의원이 지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조순영 의원이 그 사람 변호사 아니고 그냥 저 삼성물산이라고 법대 나왔죠? 법대 나왔어요. 법대는 나왔는데 예. 법대 나온 분인데 법대 나온다고 해서 다 사법고시 보는 거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시 그 삼성물산에서 저 하다가 그분 이제 유석 조병옥 선생의 아들이죠. 예. 차남인데 자기 형인 이제 조윤형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묶여갖고 정치를 더 이상 못 하게 되니까 동생인 조순영 씨가 그 아실 겁니다. 그 부인이 그 유명한 그 누구예요? 연극인이죠. 김금지 씨인가요? 예. 예, 예, 연극인이죠. 예. 그 조순영 의원 미스터 쓴소리. 예. 그분 보세요. 변호사 아니고 고시 안 했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분만큼 법사에서 역대 최고 법사위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해야죠. 그렇죠. 순수하게 입법부로 가서 거기서 모든 일을 해왔는데 뭐 입법, 사법, 행정 막 골고루 왔다 갔다 하고 그치, 변호사들은 이러면, 그냥 입법 기술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네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네네. 상식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보다 상식이 더 우위고 위성이거든. 상식보다 양심이 더 우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네. 상식에 기반해서 사회적 일반 통념되는 상식을 고루 아는 가운데 어느 정도 흐름을 잡는 것이고 나머지 거 만드는 거는 그저 법제처에 있는 또 법 그 조문 기술자들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하는 것은 여기다 맡기고 밑에 그 밑에 이렇게 뭐 벼락 뭐 뭡니까 이거 응? 벽돌 쌓고 하는 거는 판검사도 애들 맡기면 돼요. 예, 그거 갖다가 왜 갔다가 그 친구들이 쓸데없이 입법부까지 침범해갖고 말이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화났던 건 제가 국회에서 근무할 때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하고 변호사님은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갖고 개인들이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네. 개미들이 주는 거 주변 지인들이 네. 그걸 근근히 국회의원들이 저 지역구 활동하고 해야 돼요. 근데 변호사는요 고문 변호사를 맡습니다. 기업들한테 친구 지인들한테 고문 변호사 맡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고문 변호사만 맺어도 한 달에 한 300에서 500씩 들어오고 그걸보다 10개 20개씩 맺어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법의 구멍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입니다. 그러면 예. 그런 그거 갖다 사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 그 사람들이 한 70-80%가 변호사들이 더 역할이 버티고 앉아 있어요. 누구한테 뭐를 맡겠다, 뭐한테 뭐를 맡겠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주고 정리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걸 자 해보세요. 그걸 네. 뭐한테 뭘 맡긴 거예요? 고양이한테 살짝 고생 아니에요. 개똥 개한테 똥을 맡긴 거예요. 어디 그저 저희들은 이게 지금 인터넷 공간이니까 오늘 조금은 원세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개한테 똥 좀 맡긴 거죠. 뭐 아니 이 개선 대상이고 개혁 대상인데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을 그 당사자 시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 국회 법사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니 개혁이 됩니까? 그 아까 교육부 얘기했는데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도 네. 교육 관리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보면은 학교 증설 인허가 이 문제 갖고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학 뭐 국립대학은 모르겠을 때 사립대학들 예를 들어서 뭐 연대 고대 같은 경우 교육부 없다고 자기들이 안 합니까? 그리고 모든 그다 완벽한 시장 원리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너무 늘리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교육부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선진국 그렇죠. 중에서 교육부가 아니라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적인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런 예, 그런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가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교육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어떤 관료들이 틀어주고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그렇게 거대한 교육 그 교육 관련된 예. 초중고등학교 비롯한 국립 대학까지 예산들 주혈압 펴락하고 R&D 자금 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네. 이 교육이 참 우리 이 어떤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실 우리가 워낙에 이 문을 숭상하고 참 학문을 숭상하고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전통과 역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막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게 또 기득권이 되어버린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참 좋은 측면이 분명히 한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단기간에도 다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교육의 힘이 이 민족 전체적으로 교육의 힘이 밑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세계 지금 최고의 어떤 국가로 올라설 수 있어서 그건 참 중요한 건데 문제는 그 어떤 교육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 관료들의 기득권이죠. 교육 관료들의 기득권. 그 사람들 네. 교육 관료들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국민들의 교육적 관심을 기득권 관리들이 자기들 기득권화 시켜서 그걸 갖다가 쥐락펴락하고 거기다 또 뭐 즐기는 거죠. 예를 지금 들면. 보세요.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 포항에 있는 포항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그래 기억하실 겁니다. 뭐 검찰이 적발했잖아요. 보면은 고등학교 교수들이 한다는 일이 보면은 그 저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교로 애들 보내달라. 그래죠. 그 이제 보내주면은 뭐 1인당 얼마 준다고요? 20만 원인가 주고 그래갖고 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 대학 그러니까 지방 대학 그런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방기한 상태에서 나 대학 졸업하면 지금 졸업하면 거의 반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예요. 그런 상태 그냥 방기해놓고 기껏 교육부 전신 문교부가 했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거 전문대학을 대학으로 올려주고 대학을 대학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땅부자들 졸부들 돈 한 1,200억 갖고 대학 만들 수 있도록 인허 마구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예. 400개 가까운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학 실업 청년 실업의 원흉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이게 대학 교육 받는 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80% 넘는 나라가 세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 웬만한 지식은 다 향유를 합니다. 대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학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일부 또 사회에 가더라도 정말 그 전문적이고 고급 교육에 필요한 일부 뭐 이런 것이 대학 교육이지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일선 현장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뭐 직업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꼭 대학이 아니라 뭐 저 어떤 직업 어떤 거 뭐 전문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그걸 또 배울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조정해주고 풀어줘야지 이 교육 장사한 거거든요. 대학 막 그냥 막 대학 설립 난발을 해가지고 교육 장사를 했습니다. 졸부들이 대학 장사하고 학생 장사하고 학부모들의 그런 어떤 교육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교육부 거. 관리들이 장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보면 동업자로서 뜯어먹고 산 놈들이 바로 교육부 관료들이에요.
물론 정치권이 거기서 했지만 같이 거기서 거들면서 거기서 또 뭐 좀 기득권을 같이 누린 건 교육부 관리라고 봐야죠. 조금 전에 저 우리 이서우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사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이 보면은 뭐라 출세 지향적 또 교육열에서 너희는 저 고등학교 보내라 그러면 그것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게 글쎄 그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의 어떤 변화나 개선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그런 분위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른바 문민정부 시절에 보면 대거 정말 옆에 그 당시 돈 한 돈 100억 있었으면 대학 만들었어요. 제 땅만 있으면 제 주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남발해 줬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 저희 제가 기억은 제가 7, 8학번인데 제 7, 8학번이 대학 들어갈 때가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 진학률이 22% 조금 안 그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도 한 20%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0몇 퍼센트였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만 대학 간 거예요. 그래서 예. 제 기억에도 그랬습니다. 뭐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게 그렇죠. 예. 대학 진학률이 전문대학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반이 60명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반 60명이면 졸업할 때 되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대학 갔던 거. 재수 포함해서 재수 전문대 포함해서 10에서 15명 간데 물론 살고 보니까 그 당시 대학 가고 뭐 저기 종합 상사 가고 했던 애들은 지금 다 실업자고요. 아 진짜예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면은 처음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가 잘 보세요. 청년 시절에 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더하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받았어야지. 네. 거기다 또 뭐 미팅 해야지. 네, 네. 거기다 4년 동안 내가 어디 가서 일했으면 벌 수 있는 돈을 갖다 기회비용을 망실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네, 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때도 그래요.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상 일선 현장에 뛰면서 보면은 뭐 뭐죠 그죠 뭐 여행사 가이드 시작하네. 예, 예. 뭐 또 뭐 뭐 좀 장사 시... 요즘 만나면요 그 친구들 앞에 다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좀 거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대학 선배고 방송국 아주 유수의 방송국 근무했던 선배입니다. 이 선배가 언제 한번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은 퇴직을 했죠.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대학 어디 강의를 하나 나가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조그마한 자영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거는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가운데 자영업이라는 거는 쭉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부럽더라. 이 역으로 말하면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뭐 굳이 뭐 무슨 좋은 학교 이런 가치로 말하면 이분은 유수의 대학을 나왔고 유수의 직장을 나온 사람이고 자영업했다는 분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럽더라. 그게 진짜 그 살아가는 모습이더라.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또 사람의 가치관이 다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금 그렇게 지금 바라보는 눈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좀 드리고 싶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저 우리 사회에서 만날 때 어느 대학 나왔느냐, 대학 나왔느냐 아니냐, 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런 거는 아예 우리 대화에서 좀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꼭 필요한 분야, 학문 분야 뭐 이런 분야면 모르는데 뭐 일상에서 뭐 대학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부터 좀 없애나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이것도 좀 묻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예. 육부 장관 딱 보니까 예. 육부 장관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명문대학 나왔고 아니, 예. 저는 평준화 세대 아닙니까? 평준화 예. 이렇게 뺑뺑 명문고등학교 옛날 우리 시험. 이 선배는 저 대구에 있는 최고 명문고등학교 나왔고 뭐 흔히 말하는 지방명문입니다. 지방명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니 대학교니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는 이야기할 게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이번 장관 때문에 다시 이야기 꾸며졌는데 경기 아니면 서울이잖아요. 예, 경기 아니면 서울이고 지방명문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기 서울 재물포 딱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는 평준화 됐으니까 이제 저절로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역사에 이제 그 유물로 남을 것 같은데 대학교가 문제입니다. 대학교. 아 근데 요즘 고등학교도 문제예요. 아직도 문제인가요? 문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가 아니라 요즘 검사 초임 검사들이요. 예. 대부분 외고랍니다. 아 외고 고등학교 이것도 문제예요. 예예. 특수고 특목 꼭 없애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니죠. 정말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겁니다. 과거에 솔직히 말해서 형 나왔던
경북이나 경기 서울이나 다음에 후진 학교나 등록금 똑같았어요. 등록금 똑같았죠.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사람이 정운천 전 국무총리입니다. 정운천 국무총리는 뭐 저 대학교 때 저 강의도 듣고 은사하고 가까운 분인데 이분 보면은 중학교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고 해갖고요. 저게 사실상 고아예요. 네. 이 양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갈 그 올라갈 엄두를 못 나고 어디 이거 막노동하게 생겼는데 등록금 그러니까 월사금이라 그러나요? 월사금도 없어요. 월사금이 없어서. 월사금 내. 예. 근데 스코필드 박사라고 그분이 보고 원체 똑똑하고 하니까 장학금 줘서 고등학교 나고 대학교 갔는데 또 이인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분들이 요즘 같은 과학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있으면 절대 뭐가 예 그런 분이 대학을 못 갑니다. 예. 대학도 못 갑니다. 그렇게 우수한 분들이 대학을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지금 명문대학도 집안이 능력하지 않으면 명문대학 못 간다는 못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못 가요. 대학 입시가 고 잘 살고 뭐 명문고등학교에 나온 고 출신들 뽑는 식으로 대학 입시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이러면 이건 저 국민통합이 아니죠. 국민통합이 아니죠. 제가 장담합니다. 이 상태로 30년 더 가면요.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니까 과거 그 막강했던 역대 원나라 명나라 중국 로마 네. 왜 멸망하는 줄 아세요?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부의 분열로 깨집니다. 네. 내부의 분열이 왜 옵니까? 바로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잘 사는 놈은 영원히 잘 살고 네.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네. 못 사는 놈은 영원히 못 살면서 어떻게 희망도 없고 그 방법 뭐 있어요? 때려 없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혁명이에요. 네. 결국은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밀란이 나고 흉내 나는 거고 부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특목고 없애고 또 뭐 과학고 없애야 돼.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하고 봤던 바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역대 예비고사 세대가 제일 길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저희 때는 뭐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세대입니다만은 예비고사 보고 또 그게 이제 그게 한 단계 좀 변모해서 수학 뭐 수능 대학 수학 능 학력 뭐 있어 예, 복잡한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신입니다. 그 전신이 옛날 예비고사인데 대학교 그, 가기 전에 딱 이렇게 봐요. 거기 합격해야지 대학교 갈 수 있는 이렇게 돼요. 예. 고 이제 고등학교는 평준화니까 예. 1, 2학고 3학년 되면 9월 달에 예비고사 봅니다. 예비고사가 전국에 도마다 카트라인 다 달랐어요. 카트라인 다 달랐어요. 예, 뭐 예. 202점 뭐 203점 있었는데 서울이 물론 조금 높았죠. 그래서 서울의 대학교를 그 성적이 안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지원을 못 합니다. 못 해요. 예,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하고 그럼 9월 달 보면 딱 예비고사를 보고 나면 11월 달에 그때 이제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 내가 예. 전국에서 몇 등인 줄 알아요. 대략. 다 나오죠. 저도 제 전국에 성적이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갖고 그다음에 본고사라는 걸 봐요. 그게 본고사. 정말 보면은 진검승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지 요즘까지 2000개가 뭐 수시, 정시 그다음에 입학사정 교묘하게 강남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을 교묘하게 뽑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들을 뽑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우리 때가 바로 그래서 제가 좀 자랑할까요? 그냥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 네. 서울대 나왔을 때 서울대 영문학과 나왔어요. 대단한 재원입니다. 그때 보니까 반 이상이 평범한 집안에서 바로 이런 재원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당시는 그래도 교육 환경이 됐습니다. 박정희 시대예요. 그때는.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서울대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이런 분이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때 보니까 저희 인문대학 이제 인문대학인데 185명 중에서요. 네. 제 기억에 108명이 재수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도 재수. 그 대부분 보면 집안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렵죠. 거의 다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한 번에 안 되면 재수해서 또 종로하고 뭐 일부 잘 사는 집안 애들이 있는데 같이 어울렸죠. 뭐 이렇게 아니, 소수였어요. 아주 소수였는데. 그럼 걔네들은 예. 부잣집 애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갈시 안 했던 게 당당하게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험 보고 왔거든요. 예, 예. 깨끗하게 보면 100m 뛰어갖고 왔는데 본고사 시험 봐서 진검승부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진검승부. 같이 진검승부 하는 겁니다. 진검승부에서 예. 딱 시험 1월 19일 날 시험 봤습니다. 시험 봐서 떨어지면은 저 2차 가고 2차 가든지 뭐 재수하든지 뭐. 예. 또 재수에서도 안 되면 삼수하자마자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군대 가고 군대도 가고 이게 패턴이 이게 정직해야지 보면 교묘하게 꼬아나갖고 예.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리그를 만들면 반드시 다중이 화를 내고 다중이 화를 내면 사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그 분열된 모습은 바로 원나라가 징기스칸과 쿠빌라이의 바로 몽골 제국 대원이 80년에
80년 만에 망하고 로마 제국이 통일한 전성기 후 100년 만에 망하는 게 바로 그리 망합니다.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앞으로 특목고 지금 문제가 판검사들이 대부분 특목고 출신들이에요. 예, 예. 아니, 이렇게 되면 특목고도 예.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 외국어 고등학교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특수 목적이 외국어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를 가야지 왜 법대를 가요? 예예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죠. 목적이 위반했으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면 아니 그 원래 영문과 가야죠. 아니 특수 그 예. 특수 목적 고등의 그 특수 목적을 갖고 즉 외국어를 외국어 인재를 키우겠다 통상 국가에서 그렇게 키웠으면 그 법대 가는 걸 규제해야 하고 벌점을 줘야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안에서도 특목고 출신들끼리 서클이 형성이 되고 아, 이미 돼 있어요. 그들끼리 주고받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수사에도 영향을 주고 다 주는 지금, 겁니다. 지금 어떤 정도냐니까 현직 지금 현직 판검사 중에서 1등이 옛날에 경기였잖아요. 네. 인원수가 이미 경기지. 다 물론 뭐 좀 많이 은퇴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 처음에 이제 경기가 화동 경 하다 영동 경기로 갔다가 그래서 강남에서 꽤 애들이 있어서 그 경기 애들이 그 명명 쭉 유지해 왔어요. 유지는 해 왔다. 예. 외국어 고등학교도 그게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 1 판검사 제일 많은 사람 외국어 출신들이고 변호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도요 진짜 어렵사리 공부해서 로스쿨 뭐 돈 없으면 가지도 못하지만은 고시대 갖고 한 800등 이하로 밀려나서 변호사 가면요. 요즘 국회 가면 보좌관 중에 변호사가 수십 명이에요. 심지어 비서관.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 났죠. 부산에서는 이제 드디어 7급으로 뽑아요. 변호사를. 7급 지방직으로 뽑는데. 대형 로펌에 가려면 또 외고를 나와야 돼. 또 외고를 나와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질타했던 바로 그거예요. 예. 사회가 특권과 특혜가 판을 치면요. 그 사회는 반드시 정의가 무너지고 기회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런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거듭거듭 내가 보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뭐 정확한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보수가 저절로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마 이런 점들을 두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특권화, 소수에 의한 특권화, 기득권화, 공고화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가 대다수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으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뭐 물론 뭐 혁명 단계까지 갈 우리 사회가 아니고 이제 그게 다 이제 자체 조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그랬던 것이 사실 일면에 살짝 엿보였던 게 이른바 안철수 현상, 안철수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철수 현상, 안철수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 물론 안철수 바람에 안철수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은 바로 그런 최고의 길을 걸어왔으면서 아닌 척했거든. 예.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 아버지 운전기사 딸린 차로 학교 통학하면서 마치 뭐 어렵게 산 듯이 얘기했거든. 그건 아니거든. 위선의 건 끝이었던 것이고 그러나 바로 재작년 그 제스민 혁명 네. 그다음에 워커의 제스민 혁명, 혁명 그다음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오큐파이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철수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직 내재적으로도 그러한 어떤 폭발의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다 반증하는 거죠. 예예예 예. 이것을 우리 위정자들 뭐 박근혜 정부 앞으로 5년인데 5년 동안에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그 어떤 기반은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안보 중요하고 경제, 서민경제 살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민경제 살리는 것도 이런 기반이 없으면 그거는 1회 공연불에 끝나는 겁니다. 이런 기반,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기득권, 특권이 없어지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오는 이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서민 경제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기반이 안 된 가운데 서민 경제 안만 해봤자 일시적으로 조금 돈 풀어서 하고는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요번 법무장관 교육부 장관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 날쌘 것 같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날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냐니까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이 알게 모르게 자기 아버지는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뭡니까? 저 경상북도 구미면
그때는 이제 정확히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 상모리. 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 구미면 상모리에 있는 그 빈농의 막내 아들이라고요. 예, 예. 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저 보면 하루에 몇십 리 학교 다니면서 결국 대구사범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대구사범 사범이 학교였거든. 예. 대구사범 그렇게 살아왔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본인은 이미 아홉 살 때부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박정희 대통령도 보면 인재 중심하다 보니까 늘 그 주변에 서울대 법대 육군사관학교 그 육법당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네. 응? 육사. 육사 법대, 법대 육법당 육법 육법에다가 그 뭐 엘리트 중심들 엘리트. 이번에도 사람들 쫙 뽑은 거 보면서 그걸 못 벗어나는 전부 엘리트만 뽑았더군요. 뭐 아니 엘리트가 아, 필요하고 아, 필요해요. 뭐,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거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엘리트는 1%밖에 안 되고 대통합에서는 바로 그 1%와 나머지 99%를 갖다가 섞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이미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엘리, 대통합이에요. 예, 엘리트라 하더라도 대통합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여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엘리트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안정, 안전, 그다음에 말 잘 듣는 것 이런 거는 좋지만은 예.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보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최소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그분 내부적으로 굉장히 평이 좋아요. 굉장히 좋고 보면 보스 기질도 있고. 뭐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저 분이 서울대 나왔죠? 그분 서울대 무역학과 나왔죠. 네, 그래. 예. 그것도 또 보면 또 서울대 또 그러네. 아 참 짜증나.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자기도 서울대면서 아니, 뭘 서울대 짜증난다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최소한 문화 즉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문화관광부장은 누군지 기억하세요 혹시? 누구요? 누구? 이명박 대통령 때 초대 문화부. 유인촌. 유인촌이 초대였나요? 그렇죠. 중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 저도 지금 확실한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초대였군요. 그래, 그다음에 또 왜? 저기 노무현. 노무현 초대? 영화감독 아닌가요? 이창동. 바로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괜찮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요. 문화라는 거는 옛날 그 누굽니까? 그 아, 그 누구야? 그 아사도르 덩컨 뭐 예전에 뭐 프랑스나 이런 쪽 보면요 문화부 장관은요 문화 관료가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술인이랍니다. 문화계 예술인. 예술인이랍니다. 예, 예, 예. 예술인에서 뭔가 관료들이 그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업무 영역을 뛰어넘는 창조력, 창의력. 그 창조력, 창의력을 관료들은 그거를 그 어떤 그 행정으로 뒷받침을 뒷받침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보면 좀 뭐랄까. 그런 어떤 발상이 그러니까 전환이 필요. 고시 출신 차관이 그부 장관이 되면 그 아, 조직은 안정돼요. 조직은 안정되지만 그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죠.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 문화 예를 들어서 군대 두 번 갔다 온 저 싸이 같은 이런 강남 스타일이 나오겠어요? 그럼 발칙한 발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장관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좀 보완적이라면 장관으로부터 어떤 개혁, 개혁 안을 개혁 계획을 좀 만들어서 보고하라 그러고 그걸 철저하게 하도록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그런 것도 잘 보면서 하는 뭐 지금 보안이라면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대통령이 관심 갖고 그거 하도록 좀 하는 현재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뭐 같고 총리 다음에 혹시 개각하면 그런 부분들 아니, 개각이 반영을. 아직 11명이 남았으니까 아, 나머지 그 부분이라도 좀 하자 나머지 11 근데 나머지 11개는 대부분 경제부처여서요. 또 그 좀 아니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 저는 예, 예. 오히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경제부총리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나라 살림을 갖다 꾸린다면은 네. 벌어오는 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죠. 예. 그럼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공룡 뭐 부서화됐다 말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법안이 통과되니 안 되니 원래 오늘 통과시키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 조직법 개정안 그 어려운 뭐 이미 물 건너간 거고요.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도에는 좀 발칙한 발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스티브 잡스라 같은 예, 예, 예.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아니면 스필버그라든가 일단 뭐 과학자나 뭐 기술 인중에서는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긴 한데 뭐 하여튼 뭐 그것까지만 해도 발전된 발상이긴 한데 지금 조금 더 창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렇죠 거기다 예. 또 보면 흔히 지금 보면 지금까지
총리 한 분에다 육부 장관 즉 일곱 명의 정승 판서가 딱 보면은 경상도 아니 정확히 보면 저 경남사 PK 두 명 수도권 다섯 명 예 여자 한 명도 없고 박근혜 저 박근혜를 15년 동안 키워줬던 대구 경북 사람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더구만요 충청 호남 강원 한 명도 없고 호남은 굳이 하자면 이제 대통령 아, 그쪽 안보실장의 한 명이 호남은 있긴 김광진, 있죠. 김광진이라든지 김장수 실장 한 명이 광주 있긴 광주 나왔죠. 예,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 대구 경북 완전히 지금 빠져 있고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 뭐 박근혜 당선인 저 당선의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저희 이북에서 내려온 저 실향민들입니다. 아 실향민 그렇습니다. 실향민 가족. 네, 실향민 그래서 가족. 역대 대통령들이 그 실향민 즉 이북 출신에 대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 국무총리에다 한명숙 씨. 그분 평양 사람이에요. 예, 예. 그 사람 그렇죠. 예. 평양. 역대 대통령들이 이북 출신들에 대한 배려합니다. 그런 것도 대통령이에요. 지금 당장 본적은 가령 서울이라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원적이 뭐 아버지 고 선친의 원적이 이북인 경우 그것도 좀 그런 경우는 좀 가려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살펴봐야 돼요. 그분들 같이 등용을 해야죠. 예. 왜 저희가 이제 1953년 7월에 휴전 협정하지 않습니까? 정전 협정 예, 예, 하면서 졸지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고향에 못 가는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보면 호적이 뭐라고 돼? 미수복지구라고 돼 있어요. 미수복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예. 원 보면 이렇게 저 예전 구호적 요즘은 전산화된 거 말고 그 예. 구호적에 옛날에 이렇게 막 펭글씨로 쓴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건 미수복지구에서 뭐 미수복지구 평양남도 대동군 남영자선면 남교 63번지 미수복지구에서 뭐 언제로 해서 뭐 대구 그다음 경상북도 대구시 어디로 네. 일시 편입 이게 딱 돼 있어요 예, 예, 제 얘기입니다.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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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국민 대통합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주 이 사회 인프라가 깔려야지 좀 국민 대통합 개혁 이런 부분들이 깔려야지 지금 말하는 경제 또 안보도 힘을 받고. 기반을 확실히 그렇죠.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사상 누각입니다. 예예. 예. 뭐 박근혜 정부가 그걸 안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나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좀 자극적인 오늘 제목을 단 겁니다. 박근혜 정부 개혁은 포기했나? 좀 자극적으로 잊지 말라고 한 거고 하리라고 일단 뭐 봅니다. 뭐 한다는 건 하겠다라고 누누이 말해왔고 또 보여준 것도 있으니까 잊지 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저희들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나라가 보면 3차 북핵 위기에 빠졌을수록 박근혜 당선인 여유와 위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예.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1년인가 2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했죠. 그때 저 어느 그 영화 배우한테 빠져있던 정신병자한테 총을 딱 맞았죠. 총 맞았을 때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마다 싱글싱글 웃고 농담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던 국가 지도자의 그 여유. 레이건 시대가 참 미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했던 시기 같습니다. 그렇죠. 레이건 시대가. 우리 네. 박근혜 당선인도 뭐 제가 막 박근혜 당선인의 참모였다면은 오늘 2월 14일 뭐 발렌타인데이 이거 뭐 꼭 뭐 우리나라 전통의 세시 풍속은 아닙니다만은 네, 뭐 예. 젊은이들이 모두 다 한다면 또 박근혜 당선인 마침 또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예, 예. 전 국민 특히 남성 국민들에게 그 유튜브로. 초콜릿에서 한 박스 한 번 보내줬을 텐데 예, 그런 어떤 여유와 예, 예, 예. 그런 위트가 있었으면 그런 좀 그런 거 그런 참모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좀 창조적이고 이 시대에 맞는 뭐 물론 뭐 저 지금 이번에 장관된 고시 출신들이 그런 거 모른다는 뜻은 아닌데 조금 상대적으로 모를 가능성이 있지요. 이런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고 국민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국민들과 친근감 있게 그러면서 여유와 위트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안보라든지 그 국가 경영하는 것은 아주 단단하게 하는 단단하게. 이런 것을 다 겸비한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은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전히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